앞선 레포트에서 보셨듯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통 분담을 덜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를 돕기 위한 기업들의 성금과 의료용품 등의 기탁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으로 정부가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감염 확산 방지와 지역사회 피해 복구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며 유통사들은 매출 하락에 직면하고 또 제조사들은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 경제 전반으로 타격이 확산되고 있는데 기업들은 고통을 분담해 하루빨리 국가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위기 극복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민간 기업부터 공기관까지 업계별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부 문다혜 기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 주요 기업에서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까지 성금을 내놨다고 하던데 재계 지원 현황 어떤지 먼저 짚어볼까요? 네, 가장 큰 규모의 지원에 나선 기업은 바로 삼성그룹입니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총 14개 계열사가 300억 원의 성금을 모아 전국 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습니다. 이 밖에도 현대차그룹, SK그룹, LG그룹도 각각 50억 원을 기증했고요. 5대그룹 외에도 포스코그룹이 50억 원, 미래에셋금융그룹은 20억 원, 현대중공업그룹이 12억 원, 수성그룹이 5억 원, LS그룹이 3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특히 삼성과 현대차그룹, LG전자는 협력사 지원에도 나섰습니다. 삼성은 협력사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운영 중입니다. 또 현대차그룹은 중소협력자 지원용으로 1조 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LG전자는 협력사의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하고 구매 물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구체적으로 어떻게 코로나19에 대한 지원 대책이 나왔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업계부터 들어볼까요? 네, 어려운 상황에도 유통업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잇따라 통 큰 지원에 나섰습니다. 유통 빅3인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그룹을 비롯해 CJ그룹이 각각 10억 원 규모의 지원을 결정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롯데그룹은 현재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추이를 살펴 지원 지역을 확대해 나갑니다. 롯데 유통계열사들은 위생용품, 즉석식품 등 생필품으로 구성된 키트를 제작해 전국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대구시에 제공했는데요. 롯데케미칼 등 화학계열사들도 위생용품을 확보해 전달하고 롯데건설과 롯데렌탈 역시 생필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생수와 위생용품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롯데는 9,550억 원의 동방청산기금 중 현재 잔여분이 2,600억 원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우선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현대백화점 그룹은 10억 원의 기부 외에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협력사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창생협력기금 500억 원을 긴급 조성해 무이자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긴급 자원이 필요한 협력사의 경우 업체별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오프라인 유통 빅3 얘기 좀 들어봤고요. 이번에 오프라인 쪽 말고 온라인 유통사들의 지원 소식도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국내 온라인 유통기업 1위 이베이 코리아는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 대구, 경북 지역에 손소독제와 마스크 등 총 1억 원 규모의 위생용품을 긴급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대구, 경북 지역 소방본부와 자가격리 장애인 활동지원 대체 인력들에게 전달됩니다. 11번가 주식회사도 이달 2일 대구, 경북 지역에 마스크 2만 장과 손소독제 1만 개 등 총 1억 원 상당의 물품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위메프의 배달 픽업 서비스 위메프온은 모든 배달 중개 수수료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식품업계 그리고 프랜차이즈 업계도 고통 분담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 소식도 함께 들어보죠. 네, 식품업계와 프랜차이즈 업계도 대구, 경북 지역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국야쿠르트는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지원금 3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농심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무료급식이 중단돼 어려움을 겪는 독거, 취약계층을 위해 쌀국수 요청 상자를 지원합니다. 배달의 민족은 대구 지역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힘내요 대구 쿠폰 1,000장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외식 프랜차이즈 전문기업 더본코리아는 전국 1,480여 개 전 브랜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2개월치 로열티를 전액 감면하고 커피, 원두와 정육, 소스 등 주요 식사 대용 공급가를 한시적으로 인하합니다. 메가커피는 전국 835개 가맹점에 지원금 100만 원과 방역용품을 전달하고 대구, 경북 지역 가맹점에는 추가로 원두 20kg을 무상 지원합니다.
롯데CRS는 지난 25일부터 대구 경북 지역 롯데리아와 엔젤리너스 가맹점 매출 피해를 고려해 물품 대금 납부를 연장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민간 쪽 얘기 쭉 들어봤고요. 공공기관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 부분도 들어보도록 하죠. 네, 공공기관들은 각각 맡은 영역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기업은행과 예금보험공사가 공동으로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섰고 LH는 LH와 계약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입니다. 특히 부산 이전 공공기관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예탁결제원과 자산관리공사, 남부발전, 한국거래소, 기술보증기금 등 7개 공공기관은 부산시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관별 지원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이들 공공기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복구를 위해 6억 원 상당의 성금과 위생키트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가 바이러스 사태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지금 역할도 기대가 되는데 이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국내외 제약 바이오 회사들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극 동참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GSK, 로슈, 머크 등 코로나19 치료에 쓰이는 의약품을 보유한 글로벌 제약사들은 공급 부족 현상이 없도록 국내 공급에 우선적으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또 길리어드, 에브비, GSK, 존슨앤존슨 등 글로벌 제약사는 30여 개 항바이러스제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시험 중입니다. 국내에는 이문메드와 코미팜, 퓨처메디신 등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을 진행 중이거나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국내 제약 바이오 회사들은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구호 물품이나 후원금을 기부하며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마스크를 생판, 판매하는 제약사에서조차 마스크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현금을 기부하거나 손소독제와 구강청결제를 중심으로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 마스크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 게 지금 마스크 찾아 산만리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마스크가 없어서 지금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대책이 좀 없을까요? 네,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 앞에 긴 줄이 이어지는 상황이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약국마다 하루 공급량이 100장밖에 되지 않다 보니 판매를 시작하면 5분 만에 예외 없이 품절되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시민들도 한정된 수량을 약국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판매 시간이라도 일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헛걸음하지 않고 판매 시간에 맞춰 줄이라도 설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에 약국들은 지역 약사회를 중심으로 유통업체와 상의해서 일괄 판매 시간을 결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약국마다 공급받는 시간이 다른데 이때마다 판매해버리면 소비자들이 판매 중인 약국을 찾아 헤매는 불편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네, 마스크 얘기까지 해봤고요. 지금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각계 지원, 도움의 손길을 짚어봤습니다. 개인, 민간, 기업, 기관 모두가 한마음으로 사태 진정을 바라는 만큼 조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부 문다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